머니투데이 2024년도 4월 16일자 기사네요. 죽기 1시간 전 기습 통보. 사형수가 알 권리 없다. 단호한 일본. 이란 기사예요. 일본에서 사형수들이 사형 당일 통보받는 데 대해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원고 패소로 끝났다네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다고 그래요.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2021년도 사형수 2명은 사형 집행 직전에 사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위헌이라며 집행 당일 통지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고 정부가 그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기했다네요. 오사카 지법은 전날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그래요. 법원은 사형수가 사명 집행 시기를 미리 알 권리를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어요. 매우 일본스럽죠. 일본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국민들이보다 그 인권 같은 것이 조금 뒤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국민들은 아주 뭐 대통령이고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뭐 직선적으로 말을 하고 발언권을 갖고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해서. 일본은 지난 1975년까지는 전날 사정고지를 시행하면서 가족과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초 형 집행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형 집행 통보를 시작 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가족하고 하루 마지막 지내도록 해주고 이렇게 미리 미리 알려주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못 견디고 자살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도 일리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통상 1 내지 2시간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리 알려주니까 가족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제 미리 알려주니까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시 사형 집행하기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한국은 1990년대 이후에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 사형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박정희 때나 뭐 전두환 때. 그러니까 그 아마 사형을 집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와 같은 움직임이었지만,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전 국민인이 70%가 사형제 존속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강력 범죄가 일어나니까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다는 거예요. 다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약물 주입 등으로 사형제도를 시행하는 반면에 일본은 여전히 교수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잔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 교수형은 참 어느 쪽 얘기예요. 그게 또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일본의 잔인성과 핀트가 그쪽으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한국민들이 일본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많은 일본의 잔인한 그런 고통을 당했던 걸 기억한다면은 일본이 자국민에게 내리는 이런 사형 제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게 되네요. 자기 국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교수형을 취하는 그런 데 뭐 우리 한국인에게는 오죽했겠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일본이 자국민에게 대해서 우리 한국보다 인권이 후퇴되어 있다는 느낌이 자주 들었는데 일본의 사형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제 침략기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당한 생체 실험이나
감옥의 고문기구가 생각나서 한국의 애국자들의 죽어갔던 감옥이 떠오르는군요. 그러나 강력범 처벌에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봐요. 사형제도는 성경에도 간음하거나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수형보다는 다른 약물 주입 등 고통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미국처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교수형을 하지 않고 약물 주입 등으로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강력범죄 대처에서 다시 사형제도가 다시 실행해야 된다 그러는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는 있어야 되지만 일본처럼 교수형은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그걸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약물 주입 등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머니투데이 2024년도 4월 16일자 기사로 죽기 1시간 전 기술 통보 사형수가 알 권리 없다 단호한 일본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